그래가지고 3월에 애가 학교를 안 나와서 제가 집에 전화했어요. 근데 엄마가 휴대폰이 없어. 네, 휴대폰이 없는 어머니 조심하세요. 이건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. 아니나 달러 엄청 우울하셔가지고 제가 전화했더니 야, 니네 탐임이야. 오늘 학교 가는 날이라며. 그때 아들놈이 알았어, 간다 그래. 나 참, 이걸 듣고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?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렇지, 맞췄어.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된다. 낯선 행동을 다루는 대원칙. 첫 번째 원칙이, 못본 척이에요. 아까 그책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? 저 책의 한 챕터가 The Ability to Ignore. 리더십 중에 가장 첫 번째 리더십이 못난 행동을 어떻게 해? 못본 척, 무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. 그 리더십 안 되는 교감 선생님이 여름에 장마철에 창문 열렸다고 2학년 몇 반, 3학년 몇 반, 그걸 메신저로 띄워. 제일 리더십 없는 분들. 그걸 공지를 해버려, 무식하게. 그럼 들어가서 좀 닫지. 만능 키 가지고. 그리고 지나가는 쪽, 요즘 바쁜가 봐. 어제 창문 열렸대. 이래야지.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. 힘드시죠? 아이고, 애 키우고, 뭐. 정신 있으시겠어? 이러면 더, 아이고, 참. 사람의 독이 다 멀쩡해서, 아이고, 열심히 잘해야지. 아유, 내가 왜 이러나. 이렇게 반성 모드로 간다는 거죠. Ability to, 이거, 못본척 하는 솜씨. 그리고 대신에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그렇게 리더십입니다. 아, 학부모 상담 연구는 괴담실이죠.